환자 보호자 모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죠. 두 사람이 아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재활약과와 다른 임상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요즘 의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죠. 전에는 살릴 수 없던 환자도 수술과 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뇌 관련 질환, 척수 손상, 암이나 수술로 인한 절단,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신체적인 기능 장애를 갖게 됩니다.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 계속 함께 있어야 하고 환자, 보호자 모두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만 하죠. 보호자는 이런 상황을 힘들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환자 한 사람이 아픈 다른 질병들과는 달리 두 사람이 아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재활약과와 다른 임상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의대 학생 때 실습을 많이 나가잖아요. 환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불편이나 고통을 호소하는데 수술이나 처치가 끝났기 때문에 퇴원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과연 치료가 다 끝난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답을 재활약과에서 얻은 기분이었죠. 신체 기능적인 문제를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보이고 몇 년에 걸친 치료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은 다른 과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결국은 재활을 통해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재활약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AI 기술로 분석하고 치료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많이 개발되면서 재활약과에서도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해졌습니다. 저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들도 집에서 재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헬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력 강화 운동과 낙상 예방 효과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헬스장에 가는 것이 어려운 장애 고령 환자는 일반 앱에 의존해 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서툴거나 신체를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모순이 생기죠. 이렇게 현장에서 환자들이 체험하는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공대 교수님들과 함께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쳐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자약에 대한 연구와 임상 활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을 통해 의식장애 환자나 상지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뇌졸중 환자, 파킨슨병,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삼킴 연하장애에 대한 신경회로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치료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파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다형태와 재활운동에 대한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요. 어떤 유전자 다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재활 치료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환자에게 향후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치료해야 하는지, 치료가 더딘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의 해결이 필요한지를 진단 내리는 등 환자 맞춤형 로드맵을 제공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아이디어는 책상이 아닌 진료실에서 얻는 거죠. 처음 논문 쓸때 3년 정도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죠. 반복하다 보니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생각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더라고요. 회복력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배들이 진료와 연구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때 현장에서 얻은 질문이 가장 정확한 연구의 길이 될수 있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재활 환자들이나 가족들을 많이 진료하다 보면 환자들의 필요와 진료하는 나의 필요가 보여요. 제 연구 아이디어는 책상이 아닌 진료실에서 얻는 거죠. 현장에서 얻는 질문과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재활 치료를 안될 거라고는 생각했던 것들이 뇌의 가소성의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장비, 기술들을 통해 극복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과학자들은 약간의 창작 재능이 필요한데요. 사람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편협한 시선을 갖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매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